반갑습니다. 홀치기 명인 TV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갈치 기둥줄을 자작채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갈치 기둥줄 자작채비 재료물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기둥줄 40포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건 40포, 40포에서 50포 정도로 기둥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40%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슬리브를 먼저 제일 먼저 껴줍니다. 이렇게 슬리브, 웨 슬리브, 일자 슬리브죠. 이걸 이제 일자 슬리브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일자 슬리브를 넣고 그 다음에 소형 빨간 소형 굿을 이게 구멍이 잘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은 소형 굿을 넣고 빨간 굿입니다. 슬슬 또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자, 소형 굿을 조금만 해서 구멍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굿을 넣고 바로 소형 굿을 다음에 축관 굿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굿을 넣었죠. 순서가 있습니다. 소형 빨간 굿을, 그 다음에 축관 굿을. 그 다음에 여기에 5호 핀도레, 저 팔자도레 놓고 다시 축관굿을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 다시 소형굿을 하고 작기 때문에 구멍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저렇게 놓고 마지막 또 슬리브를 넣고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걸 기둥줄 10단 채비로 하시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요런 세트를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0단 뭐 11개를 만들고 11단을 하려고 하면 11개, 뭐 8단을 하려고 하면 8개. 이걸 계속 이렇게 뒤로 빼주고 계속 이렇게 넣어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순서대로 다음 순서 웨슬리브 넣고 소형 빨간 굿을 넣습니다. 이렇게 빨간 굿을 넣고 다시 축관 굿을 야간 굿을 넣습니다. 자 야간 굿을 넣고 팔자 도래 다시 야간 굿을 그다음에 빨간 굿을 빨간 곳이 제일 힘듭니다. 조금만 해서. 자, 이렇게 넣고. 자, 일자 슬리브. 자, 이렇게 두 세트가 또 완성됐죠.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밑으로 밀어주고, 슬리브를 넣고. 자, 일자 슬리브. 일자 넣고, 소형 빨간 곳을. 자, 빨간 곳을. 그 다음에 야간 곳을. 그 다음에 팔자 도래. 다시 야간 곳을. 그 다음에 빨간 소형 곳을. 요거. 아쉽습니다. 구멍 찾기가. 자, 이렇게 1차 슬리브를 넣으면. 자, 이렇게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 자, 끝부분 축광 튜브를 넣고, 축광 튜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제일 큰 돌에 여기에 넣기 전에 쌍슬리브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쌍슬리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자, 이게 제일 큰 돌에, 핀 돌에 넣고, 여기다가 쌍슬리브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면,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당겨주고, 여기서, 자, 이 정도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집게로 슬리브를 집어줍니다.
이렇게 꽉꽉 세번 정도 찍어주고, 여기서 뚜껑 튜브로 앞당겨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갖고 한 올을 넣습니다. 슬립, 쌍슬립은 뚜껑 튜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끝부분. 여기가 이제 반, 저,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케미, 집어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첫 번째 단계에서 2m 정도, 바늘 거리를 2m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를 손을 잡고 제 팔이 1m 60 정도 되니까 한 발, 한 발하면 1m 60, 여기서 한40 정도. 이 정도면 2m입니다. 2m 간격이 가져와서 여기서 슬리버를 이렇게 딱 찝습니다. 집게로. 세번 정도 찝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찝어두고, 아까 그 밀어둔 거. 자, 여기 갖고 와서 딱 너무 꽉 밀지 말고 적당하게 여유 있게 여기다가 딱 집어줍니다. 자, 이래 되면 그 2m에 하나가 생겼죠. 다음 2m 거리에, 자, 요걸 잡고 쭉 당겨오면 여기가 2m입니다. 요 부분이 2m입니다. 여기를 아까 넣은 거 슬리버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갖고 와서 여기 또 집게로 이렇게 집어줍니다. 세번딱 집어주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찝어줍니다. 이렇게 세번 찝어주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2m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또 찝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뚜껑 튜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뚜껑 튜브를 넣어주고, 쌍슬리브 넣어주고, 발자 핀 돌에 제일 큰거 넣어주고, 쌍슬리브 속으로 넣고,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고, 요거를 집게로 또 쌍슬리브를 찝어줍니다. 세번 정도 찝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요 안으로. 뚜껑 튜브 속으로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안으로 푹 넣어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들어갔죠? 완전히 그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끝과 이쪽 끝 그렇지? 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만들어진 자 기둥줄 바늘 거리 된거자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개 정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서 기둥줄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둥줄이 전부 다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둥줄 만드는 것을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둥줄 10단까지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보관할 때는 이렇게 원형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줍니다.